지금 핫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이 셰프님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번 주 애슐랭 뉴스 김한 앵커가 전해주십니다. 네. 자, 먼저 1회 애슐랭 배치를 차지한 새콤달콤 매콤팀의 소식입니다. 배치를 차지한 새콤달콤 매콤팀의 소식입니다. 당일 대결을 마치고 승리 기념으로 두 분이 함께 놀이공원으로 단합대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이원일 보조 셰프는 부르지 않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어머, 이원일 셰프는 모르는 상황인가 봐요. 잠깐만요. 이원일 셰프는 모르는 상황인가 봐요. 잠깐만요. 둘이 놀이공원 갔었어? 네. 뭐? 네. 왜 삼촌 안 불렀어? 이원일 셰프님 왜 안 데려갔어요? 왜냐하면요. 왜냐하면요. 까먹고 안 가져갔어요. 까먹고 안 가져갔어요. 까먹고 안 가져갔어요. 안 가져갔어요. 야, 까먹기 힘든 사이즈인데요. 예. 뭐 물건도 아니고. 왜냐하면요, 친구들이 있어가지고. 아, 친구들이 있었어. 같이 갔어요. 대신 준비한 게 있어요. 아, 준비한 게 있어요? 바로 부채. 바로 부채. 선물이에요? 네. 선물이에요? 어머. 뒤에 봐봐요. 오! 새콤 달콤 매콤 원일이 삼촌 사랑해요 김시은. 지금 놀이공원에 안 데려가서 미안해서 부채로 떼오는 거예요? 네. 내가 딱 알죠. 다음에는 꼭 같이 가져갈 거예요? 네. 야, 가져간답니다. 데리고 간답니다. 좋은 소식이었고요. 김 앵커, 네. 계속해서 우주 트라이 팀도 좀 소식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지난 2회 때 달걀만 깼을 뿐인데 월드컵 4강 진출에 묻지 않은 환호를 받았던 송이훈 셰프님의 소식입니다. 제보에 따르면 그날 그렇게 의젓하게 요리를 잘해놓고 퇴근길엔 유모차를 타고 가는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. 제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있습니까? 제보 영상이 있습니다. 의젓하게 요리를 해놓고 아직 애기네. 갑자기 두 발로 걸어가야 하는데 유모차에 타고 갔습니다. 송이훈 셰프님, 저거 본인 유모차예요? 네. 저거 타면 좋아요? 네. 아, 힘들어서 탄 거예요? 네. 아, 요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? 힘들어서 탔어요. 힘들어서 탔어요. 힘이 많이 썼어요. 열정을 쏟아부었군요. 힘이 많이 썼어요. 우리 저 송이훈 셰프는 형아예요, 애기예요? 형아예요? 애기 아니에요? 네. 형아인데 왜 유모차를 타고 갔어요? 형아들은 유모차 안 타요.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너 팬티 입어 아니면 기저귀야? 팬티 입어 기저귀 입어? 너 팬티 입어 기저귀야? 그거는 프라이버시. 아니, 팬티는 형일 가능성이 좀 있죠. 팬티 입으면 형일 가능성이 높고 기저귀를 하면 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. 아직 완전히 형되진 않았어요. 아직 좀 아기예요. 형아예요. 형아입니다. 맞아요.